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글러스트 강의 좀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소유권 오너십 할 거고요. 러스트는 오너십으로 시작을 해서 오너십으로 끝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너십이 거의 그 중간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른 언어에는 없는 그 메모리 관리에 관한 그런 오너십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게 힙이랑 그때 스택이랑 힙 개념 그 요 강의 보시고요. 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 강의가 어려워요. 그 오너십으로 강의를 보시고 그때 스택과 힙 메모리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힙이랑 이런 스택 관련 이 개념이 완전히 잡혀 있어야지 오너십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때 힙이랑 스택 다 설명드렸죠. 이 중간에 프리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스택이 많이 쌓이면 이쪽이 더 쌓이고 힙이 좀 적어지고 이 램이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램이죠. 그래서 이 스택이 많이 쌓이면 이쪽으로 쌓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이거, 이 화면을 많이 기억을 하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화면을 많이 기억을 해서, 이제, 스택이, 이제, 여기 하이 메모리잖아요. 16진수 뭐 0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16진수 메모리 주소 있으면 이쪽이 상당히 높은 번호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메모리로 갈수록 이쪽 힙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딩 하시다 보면 이제 스태틱 세팅 나와요. 예, 스태틱 변수 여기 있죠. 상당히 이게 로우 메모리 쪽에 속합니다. 이 스태틱으로 변수 매기는 게 상당히 메모리가 아래쪽이에요.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메모리 관리할 때 이쪽이 상당히 그러니까 오너십은 이쪽 힙 메모리 쪽을 관리하는 걸 오너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언세이프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전부 다 이쪽 로우 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오너십 규칙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 세 가지 룰을 지켜야 됩니다. 오너십은 이 그냥 영어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ach value in Rust는 has variable 변수를 갖는다. That's called owner. 예, 오너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밸류가 여기 이쪽에 각각의 변수값이 있어요. 이 변수가 있는데 각각이 오너가 있어요. 오너. 이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다 이 변수의 사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여기에 각각 오너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겁니다. 이게 변수가 두 개씩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there can only be one owner at time. 이 특정한 시점에는 소유자는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하나뿐.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범위를 벗어나면 그 값은 제거된다. 예, 그, 이게 드랍이라고 하거든요. 그, 메모리를 풀어주는 거죠. 보통은 이제 C 언어에서 멜록으로 메모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로 메모리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프리가 이쪽 드랍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해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when 오너가 go out 예, of scope. 이 스코프가 이렇게 curly bracket 이렇게 저희가 변수를 매기잖아요.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보통 이렇게 curly bracket 이렇게 해 주고 시작을 하고 끝날 때 curly bracket 이렇게 닫아 주죠. 이 닫아 주는 순간 여기가 이제 드랍 됩니다. 드랍. 드랍트 여기 시점이 드랍트 된다고요. 이거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러스트가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그 한도록 할게요. 어차피 코딩이란 건 어차피 이거 해주는 거죠. 코딩은 쳐봐야 돼요. 쳐봐야지 정확히 아는 거죠.
헬로라고 나오죠. 지금 변수를 S를 이제 스트링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값에 S를 프린트를 하라고 러스트한테 부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색다르게 또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스커프를 넣고 변수를 또 선언을 해줍니다. S 이번에는 월드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쉐도잉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서만 프린트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월드가 출력이 되고 헬로가 출력이 되죠. 이건 또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됐죠. 아까 오너십 개념 봤죠. 스코프 시작을 하고 벗어나면 드랍됩니다. 변수 S를 똑같이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너십이랑 여기 오너십이 틀려요. 왜냐면 스코프를 다시 여기 구분을 해줬거든요. 그 똑같이 이것도 쉐도잉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오너십 개념 위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여기 안에서만 변수는 이 S는 여기 스코프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밖에 하루살이 같이 생명이 여기밖에 없어요. 재밌죠. 오너십은 변수를 죽이고 살리고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만 살릴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이 변수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 이쪽 변수가 살아있거든요. 이제 좀 이따가 계속 해보면 무브라는 개념도 있는데 어쨌든 요 스커프가 시작하면 여기 안에서만 살아있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애문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 책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가 여기서는 여기 변수랑 여기랑 틀립니다. 이건 좀 무시하시고요. 이거 무시하고 생각을 하세요. S가 여기서는 살아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declared가 아니었으니까. 선언을 하는 거죠. declared. 선언을 여기서 제가 해줬어요. 스코프로. 변수 나 여기서 구역을 설정, 여기 내 구역이야 하고 내가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S에다가는 world라는 스트링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S를 출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코프 이제 나 오버. 여기서 이제 게임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S는 이제 롱고 밸리드라는 이게 유효한 값이죠. 변수는 언제나 이 밸리드 값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갖지 않으면 변수가 오류가 납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크게 하시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서서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고요. 좀 다르게 또 선언을 해볼게요. 이제 뮤터블로 해줄 거예요. 변수 반응 가능해주게 해줄 거고 스트링으로 또 선언해주는 법이 이제 하드코딩 하는 건데 이거 그냥 프롬 밸류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푸시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푸시 스트링 이게 이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스 스트링 스터라는 값을 가졌네요. 푸시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헬로 월드라고 해줄 겁니다. 프린트를 해주고 여기는 S만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이제 이게 출력이 아까 스트링 그냥 생으로 넣었죠. 저희가 이렇게 넣었는데 원래는 보통 많이 뒤쪽으로 가지다 보면 스트링 넣어줄 때는 보통 이거랑 스트링 2 있는데 뭐 변수 스트링 넣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스트링 프롬 함수를 이용해서 헬로라는 걸 S에다가 넣어줬고요. 왜냐면 이거 변수를 변경할 거기 때문에 앞에 뮤터블을 넣어줬습니다. 변수를 변환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푸시 스터라고 하는데요. 스트링 거의 이제 러스트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스트링은 이 스터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개 있어요. 스트링이 있고 스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스트링이라 보시면 돼요. 푸시 S라는 변수 이게 뭐 이제 닷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뭐 어떤 파이썬에 많이 나오죠.
땡겨올 때, 변수 땡겨올 때 이제 변수 앞에 s 값을 땡겨오고 여기다가 이제 펑션을 넣어줬죠. 스트링을 넣는 펑션을. 그래서 이제 콤마 월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는 지금 헬로만 해줬는데 요 사이 이제 푸시가 됐죠. 스트링 푸시가 되면서 프린트 s를 해줬더니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습니다. 에러를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불로 스쿠퍼를 여기서 이렇게 강제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에러가 나요. 아까 됐는데 왜 안 됐냐면 스쿠퍼를 벗어나면서 s가 죽었어요. cannot found value s라는 이게 스코프에서 이 스코프 안에서 s라는 밸류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프린트 s를 했는데 출력이 안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러스트가 이게 재밌어요. 아, 다른 언어도 이게 비슷할 것 같네. 시언어도 어쨌든 이 스코프를 이렇게 하면서 이 s라는 변수는 여기서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만약에 해줄 거면 라인을 이거를 라인을 한쪽 이 스코프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지금 이 스코프를 넣으니까 여기서 변수가 드랍이 됐어요. 이게 오너십이죠. 변수에서 이제 날라갔죠. S가 변수가 날라가면서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오류가 나죠. Let compiler가 cannot find value S in this scope. 그래서 이제 스코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 지금 친절하게 저한테 알려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스트는 이제 move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번 예문을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른 언어는 이게 돼요. s를 선언을 해주고 스트링을 여기 넣었죠. 변수가 이제 스트링 값으로 들어갔죠. 그럼 s를 이쪽으로 넣어주면 좀 끝까지 한번 변수 작성해볼게요.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이게 오너십 개념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무브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제가 s를 이쪽으로 변수를 넣어줬어요. 그래 넣어주면서 변수가 드랍이 돼요. 이게 무브 히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오너십이 이게 재밌는데 다른 시언어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넣어주고 s를 써도 아마 될 거예요. 한번 시언어 한번 해볼까요? 됐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냥 실행되죠. 이게 C언어 C++은 C++은 이런 move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땡겨왔죠. 강제로 이 string 1에 hello를 넣어줬고 여기다 s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러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무브가 되면서 출력이 안 되는데 C언어는 출력이 됩니다. 이게 C++이죠. C++을 했을 때는 돼요. 이렇게 그 개념이 참 재밌어요. 러스트가. 그래서 이제 메모리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브가 된 거고요. 이 변수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클론을 해줘야 돼요. 클론 이쪽을 클론 펑션을 매겨줘서 그 뒷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클론 개념은 이거 보시면 돼요. 뒷카피
그 만든 영상이 있죠. 디카피. 여기 보면 예, 디카피랑 셜록 카피랑 디카피 요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헬로 헬로라 해서 변수가 둘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클론이란 명령을 해줘서 아이고 씨. 네, 클론이랑 명령을 해줘서 예, 이제 클론이 복사해야지 딥복사야 딥 디카피 디카피를 해줘서 변수를 살려야 됩니다. 인티저는 희한하게 그 이거 스택카피라고 또 하더라고요. 스택카피 인티저 발음이 듣고 싶은데 예, 인티저 예, 인티저죠. 인티저 숫자죠. 이거를 숫자로 하게 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숫자는 이게 자동 복사가 돼요. 여품 되죠. 신기하죠. 인티저. 인티저 이거 뭐 스택 카피라고 하는데 스택 올리 데이터. 그 오너십 평선 한번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뭐 이 오류 없죠. 펑션 시그니처라 하는데 러스트는 이렇게 다 이게 시그니처로 다 넣어줘야 돼요. 지금 그 파라미터는 하나를 썼고 출력할 때 뭐 따로 리턴 값은 따로 넣진 않았고요. 솜 인티저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출력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s 여기 보시면 s가 S가 여기 스코프 안에서 했죠. 여기 요 스코프 메인 펑션에서 스코프 있죠. 여기 스코프 여기 스코프예요. 그래서 지금 take ownership에서 S에서 여기 땡겨왔습니다. 이 펑션 땡겨왔죠. 이 펑션은 단순 출력만 해주는 펑션입니다. print ln이라는 뭐 API도 API 이렇게라도 부르더라고요. 누르면 자동으로 딱 선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S 여기서 보시면 I32는 카피가 돼요. 이거는 OK랍니다. 그러니까 Stay Use Afterward. 그 스코프를 만난 순간 S는 Moved. Nothing Special Happened.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클론 이거는 이제 스택 카피이다. 그래서 똑같이 뭐 똑같죠. 뭐 여기 String Into Scope 이쪽을 하면 이제 Drop. 그 러스트는 변수 억지로 풀 수 있어요. 드랍 펑션 있는데 드랍 펑션으로 풀어도 돼요. 에, 그래서 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너십은 이게 하는 거고 이제 바로드로 갈게요. 좀 더 하면 길게 돼서 되죠. 랭스는 5개다. 이제 바로 할 건데 바로 이 레퍼런스라죠.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 S에서 레퍼런스 이쪽 랜을 어떻게 땡겨왔냐면 빌렸어요. 우리가 좀 주변 사람한테도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앰퍼센트 맞네. 앰퍼센트 예, 앰퍼센트 맞죠. 앰퍼센트 앰퍼센트 맞습니다.
엠퍼센트라 그래서 이 메모리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엑셀에서 저는 이제 이해 안 될 때 엑셀로 이해를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국어 95 예,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엠퍼센트가 뭐냐면 이렇게 는 하고 이제 그 C3 이 셀값을 이렇게 땡겨오잖아요. 이렇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C3 엑셀에 있는 C3을 땡겨온다. 이거 엠퍼센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퍼런스예요. 이것도 레퍼런스예요. 엑셀에서 이렇게 레퍼런스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C3에 값을 땡겨온다. 이 메모리 주소예요. 여기 이제 메모리를 이제 C 이렇게 뭐 자, 그 니콜라스 강의 들을 때 니콜라스 선생님께서 이걸 그냥 무슨 C 이렇게 바라본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다음 엑셀이나 이거를 이제 뭐 C 그래서 이제 바라본다 이 메모리 주소를 바라본다 메모리 또 이게 C 언어에도 이렇게 에미넴 있죠. 엠퍼센트 근데 이제 여기 C 언어에서도 이제 레퍼런스를 똑같이 엠퍼센트로 넣어주는데 이제 address operation 이렇게 나오네요. 예, 포인터 이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터 이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죠. 이쪽 이쪽 주소 여기 S1에 주소값이 있어요. 이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주소값을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잠깐 바로잉에도 규칙이 있어요. 이 룰이 있어요. 그 빌릴 때 either or 하나 또는 5어 개념이네요. 근데 왜 영어로 안 써놨지? 어쨌든 리퍼런스를 하려면 이 밸리드 유효해야 돼요. 변수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변수가 드롭이 되던가 무브가 되면 바로가 안 돼요. 빌릴 수가 없어요. 값을. 그래서 5어 개념 any number가 immutable 변수가 이제 바뀌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계속 땡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mutable일 때는 이게 한 개여야 돼. 한 개밖에 못 빌려요. 두 개를 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수값이 하나일 때만 이게 변수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제가 땡겨왔는데 저는 1을 예상하고 땡겨왔는데 땡겨왔더니 2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변수가 바뀐 거죠. 다른 언어들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변수가 1이 된지 2가 된지 3이 된지 뭐 C 언어든 뭐 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변수가 제가 땡길 때 이게 레퍼런스 땡겼는데 엉뚱한 값이 올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러스트는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 룰이 오너십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룰을 벗어나게 되면 컴파일이 오류를 일으켜서 프로그램이 아예 실행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러스트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 오너십 룰과 바로 룰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규칙이에요. 이거 나중에 고급으로 가시고 언세이프를 하게 되더라도 이 룰을 벗어나면 코드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룰을 거의 그 성서 말씀처럼 러스트의 제일 핵심이 그냥 암기해야 돼요. 저는 이거 맨날 봐요. 그냥 저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봅니다. 그래서 이 오어가 그거였으니까 이 개념이 두 개 둘 중에 하나에 할 수 있다. You can have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주어지는 이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이 변수가 나중에 되시면 라이프타임이라 그래서 변수가 막 죽습니다. 막 변수를 살려야 돼요. 이 수명이 있어요, 또 다.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하시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로 개념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퍼런스랑 바로를 알아봤고요. 요거를 뭐 다음에 뭐 파트 2를 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레퍼런스랑 바로잉. 그래서 아까 요거 보시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너십 룰과 바로 이 두 가지 경우 이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러스트는 이게 시작과 끝이 오너십으로 시작해서 이 바로잉 룰이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러스트는 이 룰을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오너십 세 가지 룰과 바로잉 두 가지 룰을 머릿속에 계속 넣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엄청 헷갈려져요. 막 펑션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머릿속에 딱 잡고 그걸 계속 새로 배울 때마다 이 기준에 딱 계속 강제로 넣어줘야 돼요. 그거랑 그 스택이랑 힙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를 이게 스택인지 힙인지 계속 구별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 러스트가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기 힘들어하는 게 이 개념 없이 그냥 가면 엄청나게 헷갈리고 중간에 포기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